내 물건 잊어버리거나 이제 내 재산에 손해가 가거나 손재가 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항상 신경을 좀 쓰고 다니시라는 거지. 2021년도 개띠분들 운세를 이번에 보면 어떨까요? 28살. 갑술생이네. 네.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은 집 밖에 나오시는 것도 괜찮아요. 예를 들어 내가 따로 나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계획하신 게 있으면 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하면 뭐가 좋은데요?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개띠분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원래 조금 일찍이 부모 곁을 떠나서 좀 홀로 이제 일찍이 객지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보통 개띠분들이 보면은 그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외로움도 많이 탄단 말이야. 나오면 조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좀 개척을 할 수가 있어. 내 혼자 독립심도 좀 가질 수가 있고. 이제 솔직히 좀 결혼해야 될 나이도 슬슬 다가오잖아요. 미리 준비를 하셔라라는 거지. 부모 그늘을 떠나서 내 혼자 스스로 쉽게 말하면 사냥도 해보고 음식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돈도 모아보고 좀 이런 독립심을 갖기 위해서 좀 나와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따로 나와 살면은 새로운 인연들이 좀 주변에 많이 좋은 인연들이 붙을 수 있다. 예, 지인들, 새로운 지인이나 인맥들이 조금 많이 붙을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좀 생길 일들이 좀 있으시겠다라는 거지. 본인한테 도움이 좀 되신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흔. 40살 개띠잖아요. 네. 임술생 개띠. 네. 상갓집 절대 가지 마세요, 내년에. 웬만하면. 이유는요? 왜냐면은 개띠도 이제 개띠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, 개띠분들이 보통,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겪어본 제 주변 지인들 개띠를 놓고 보면은 좀 사주가 세신 분들이 좀 많단 말이야. 또 그런 걸잘 타요. 상문을 탄다 그러잖아, 우리가. 현하게 상갓집 갔다 오면 자꾸 몸이 깔아지고 처지고, 맥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어디를 갔다 왔을 때 몸이 처진 느낌이 들거나 좀 되게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그 장소 때문인 건가요?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갔어요. 근데 그 장소에 그 사람의 장례만 치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옆방에 또 다른 분, 또 다른 분, 또 다른 분 있잖아요.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. 그 장소 때문에가 아니라 내 몸의 기운과 그 장소의 기운과 합쳐져 가지고 나한테 좀더안 좋은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. 마지막으로 이제 52. 이분들은 뇌물건을 좀 잃어버릴 일이 좀 있어요. 연필, 필통. 요즘 분들 뭐 보면 핸드폰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뭐 차키라든가 내 귀중품, 금속품들을 조금 도둑맞거나 잊어버릴 일이 좀 있다. 뇌물건을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 말은 어쨌든 간에 좀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거네요. 당연하죠. 내 물건 잊어버리거나 이제 내 재산에 손해가 가거나 손재가 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항상 신경을 좀 쓰고 다니시라는 거지. 대부분 전반적으로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은데요. 20대 빼고.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죠. 왜 이렇게 막 사람 막 그렇게 막 그거 해요. 되게 왜 이렇게 갑자기 다정다감하세요? 네? 너무 막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.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. 네.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면 오면 되잖아. 알겠습니다.